그치. 저 바다 봐, 텀즈 언니. 그러네. 저게 뭐야? 양미인가 저게? 너무 이거 맛있어요. 드셔볼래요? 나 이거 먹을게. 딱딱 터져, 입안에서. 굴려다녀. 어우, 진짜 보기만 해도 추워. 아, 언니야, 저 봐. 라핑의 매력이 뭐예요? 한마디로? 저는 행복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되게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이 순간과 인생에 같이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좀 더 느끼려고. 와, 숙소에서의 밤. 자. 해피 뉴 이어. 근데 정말 두렵고 나이 먹는 게 싫은 거는 뭐 얼굴이 막 늙고 주름 생기고 쭈글 대는 거는 이제는 머리 하얀 머리 나서 뭐 2-3주마다 염색해야 되지. 얼마나 그 귀찮아, 언니. 그리고 눈이 또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 거 불편해지잖아요. 생전 안 느꼈던 이런 증상들 있잖아, 언니. 그렇지, 맞아. 그런 데서 오는 게 있지. 사람이 살다가 보면 항상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 그게 뭐 크던 작던. 근데 그런 순간들이 나한테 큰 단단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이 먹은 게 그래서 좋아. 내가 좀 이제 단단해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런 힘이 생긴 게 그게 나이 먹는 게 너무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보. 형부. 안 일어나셨나? 아니야, 아니야. 일찍 일어났어. 형부. 왜 불러? 잘 주무셨어요? 이제 가야지. 일로 와봐. 이거 지금 따뜻해? 이걸 더 입었어. 하나 더 입었어. 그랬어? 더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데. 추워 보인다. 사실 일출을 보는데 따뜻하게 입어야 돼. 근데 뭐 일출을 우리가 한두 번 보냐고.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정말? 한 번도 못 봤대요. 아무리 일출.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어? 자느라고. 아, 내가 매일 떴는데 어떻게. 이미 떠 있는 것만 봤지? 어? 한 번도? 그거 신기하다. 일몰은 많이 봤어도 일출은 못 봤어. 그럼 잠이 안 깼어, 나는. 가세요. 일출을 보러 갑시다. 갑시다. 봐봐요, 이거. 그러게. 멋있네. 언니, 멋있지? 무서워. 어? 무섭게 멋있어. 좀 무서워? 많이 무서워. 저기 불 튀는 게 저게 아마 오징어. 저거? 잡는 배 아닐까? 와. 바다에 이렇게 배가 가다가 등대에 불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항해가 시작된다. 뭐 그런 말이 있어. 멋있지 않아? 너무 멋있어. 저 참 이쁘네, 등대가. 뭘 봐. 아, 왜들 이래. 아, 왜들 이래. 저 등대 봐. 아, 이렇게 밝은 다음에 뜨네. 아, 좋긴 뜨나? 좋다. 너무 좋다. 오, 보여. 뜬다. 보여. 뜬다. 보여. 어머, 저 하늘 봐, 주변에. 아, 저게 구름에 가려서 저렇구나. 뭔가 이렇게 처음 보는 거야? 어? 처음 보는 거지. 매년 자우는 뭐 제가 비는 거는 항상 똑같고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또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 뭐 저 자신도 그렇고 오늘은 더 간절했겠죠? 어느 해보다는 더 그냥 울컥울컥하죠. 감사함에. 정말 신비로운 경험이고 뿌듯하더라고. 너 내 연륜이 이제 생겨가니까 그 연륜이 주는 편안함과 행복감, 뭐 감사함, 모든 거가 다 이렇게 뭐랄까 다 느끼잖아요. 너무 그 모습이 행복한 거야. 그런 거. 자, 저거 보면서 그래. 어진이랑 무진이, 찐이한테 한마디씩 해. 엄마들이. 우리 애기들. 어진이, 무진아. 아유, 너무 이쁜 우리 아이들. 항상 고맙지? 잘 자라줘서. 찐이야, 고마워. 사랑해. 어진아, 무진아. 어진아, 무진아. 알지?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네, 알아요. 아유, 예쁘다. 세월이 이렇게 가가지고 새해 뭘부터 빌까 막 그랬는데. 맞아. 애들 걱정하고. 맞아. 건강 걱정하고 그럴 줄 알았냐고, 그때. 맞아. 어? 30년 전에. 30년이 안 지나갈 줄 알았어. 그쵸? 어? 상상도 못할 숫자야.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아, 일주일 뭐 글쎄 매일 뜨는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새해 첫날 일출이라고 막 별나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해 뜨는 거는 볼 때마다 멋있어요. 그래도 그것이 매일 뜬다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거죠. 1년 전에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했는데 정말 다시 사는 기분 나네.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배고프세요? 어? 배고프세요? 자기 실력을 뽐내는데 뭐 내가 기다려야지. 걱정이다, 사실. 왜요? 아, 내가 좀 안 도와줘도 돼?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지. 아, 이게 도와주는 거야? 응. 테레비 보고 있는 게? 응. 어제 그나마 언니 국물을 내놓고 잘했어, 아주 잘했어. 안 그랬으면 오늘이야? 아니, 그리고 맛도 더 있어. 전날 해야지. 자, 뭘 도와드릴까요? 언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배워볼래? 언니, 떡국 끓일 줄 알아? 아, 왜 그러세요? 어? 국물 끓이겠어요. 오늘 메뉴는 카레 돈가스. 고기를 육간을 해주는 겁니다. 아주 맛이 그래도 아주 기가 막혀요. 나의 떡국의 비법이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양파? 응. 나의 비법이야? 처음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맛이 더 나? 양파를 넣으면? 더 육수가 되게... 더 육수가 되게... 진짜 맛있어. 오늘날 같이 요리도 배웠잖아. 옛날에? 그래. 그치? 응, 우리 같이 진짜 요리 배웠잖아. 야, 너, 우리 너랑 나랑 할 때 약밥도 했나 같이? 했어, 언니, 약밥. 나 그 약밥 그 레시피. 그래. 나는 너무 잘해 먹어, 그래, 지금도. 그래, 약밥. 그거는 너무 야, 간단해서 생각나? 맛있어. 당근 케이크도 같이 배웠나? 어!
나이 18분이야. 그치, 우리 약밥 당근 케이크. 그 당시에 그 약밥과 당근 케이크 레시피는 완전 최고야. 그래. 유부초밥. 그래, 그래, 맞아. 당근 케이크가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배운 거구나. 그래. 네, 맞아. 약밥하고, 그치? 오! 언니는 뭐지? 다시 태어나면 딴 사람이랑 결혼할 거지? 해야지, 딴 사람이랑. 나는 다시 태어나도 같은 사람이랑 할 거 하는 사람, 난 정말 그건 아닌 거. 왜 웃어? 언니, 얘기해봐. 언니, 올라가. 올라가 있어. 간장을 색깔만 국간장? 색깔만 약간 검죽죽할 때까지 하고 소금으로 언니, 존박의 이상한 사람을 존박? 들으면 언니 누구? 존박 가수야? 그거 들으면 가수야! 존박이? 그럼 그냥 난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눈물이 나서 걔 이렇게 안고 울었어. 너무 좋아, 그냥 처음부터 좋지 않아? 설레게 만드는 그대는 이상한 사람. 아이 러이 씨. 이 사람이야? 어? 찐이잖아. 아, 찐이야? 오. 난 농담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나는 찐이야. 정말 너무하다. 근데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 웃고 있지. 응? 떡국은 잘 되고 있어? 네. 다 끓는다 이제. 응, 끓는다. 간 좀 한번 봐봐. 괜찮지? 맛 나오지? 네, 싱거운 게 몸에 좋긴 한데 좀 더가. 싱거워? 아니, 그렇지 않아. 아, 김누니까 이제. 그래, 그래. 난 짠 거 좋아해. 어? 짠 거 좋아해. 안 돼요. 그건 안 돼. 짠 거 제일 안 좋아. 김치가 또 있잖아. 싱거우니까. 그치, 언니? 어떻게 좋은 것만 찾아서 사냐고. 이젠 그래야죠. 아직. 이제는 그래야 돼.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렸어. 그냥 위에다가 뜯어줄까? 네. 자, 황신의 배 떡국입니다. 야, 맛있게 보인다, 우선. 어? 아유, 드셔보세요. 보는 거는 성공이야. 집에서 내 재료 갖고 끓이면 더 맛있을 텐데. 아, 그래? 괜찮네요. 나빼. 어때? 맛있어 보? 맛있다, 진짜. 네? 맛있어. 집에서 그래도 뭐 더 맛있을 것 같진 않아. 날 좋아. 땡큐. 맛있다. 그치? 잘했어.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맛있는 거 감사합니다. 나중에 떡국집 해도 되겠다. 그러게. 정말 맛있었어.
근데 시내가 원래 잘하긴 잘해요. 뭐 먹는 거. 내가 집에 가서 또 먹어보고 뭐 그랬는데 최명길보다 잘해요. 가면서 이거 나가나? 더 드려요? 우리 아주 맛있는 옷 많이 줬어. 맛이 많이 드셨어요. 근데 시내가 운전이 굉장히 얌전해졌네. 저요? 어. 미국에서 그때 스포츠카 같은 거 이게 운전할 때 보니까 굉장히 거칠게 막 하던데. 이제는 나 혼자 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조심해서 살게 돼? 어, 네. 저 조심 안 하고 살았잖아요. 어. 아, 그랬어? 웃겨. 거침없이 살았지 그래도. 그게 또 황신에다운 멋이지. 아유, 진짜? 언니랑 형구랑 싸웠을 때 그거는 생생이나 이상하게. 어? 정말 언니가 알아 누웠잖아. 그냥 알아 누웠어. 아 죽겠다, 죽겠다, 정말 죽겠다. 아, 막 이러는 거였어. 형부는 했더니 아 연락을 안 받아. 아 연락을 안 받아.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언니 그랬다? 나 연락을 안 받아. 나 아 했더니 너무 불쌍한 거야. 내가 그런 no. 심정을 알지. No.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뭘 노노야. No. 그때 내가 일단 가자 언니. 내가 운전해갖고 주차장에서 다시 전화했어. 형구 잠깐만 내려오세요. 여기 집 앞 주차장이에요 했더니 내려오시더라고 그때. 그래서 그리고 그날 이렇게 풀어졌어 그날. 그렇게 금방 풀어졌어? 어 그날 어떻게 금방 언니가 금방 풀리는 재주가 있나 봐. 금방 놈이야. 풀어지셨어. 싱거운 놈이야. 그거 아주 너무 또렷이 나. 나 옛날 기억 잘 거의 못하거든, 없거든. 꽤 크네. 안녕하세요. 아니 속초에 그냥 이렇게 큰 책방이 있네요. 두 분이서 닮은 것 같아요. 네, 저희 네. 아버지. 아 그러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얼마 됐죠?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을 하신 서점이고요. 1956년도에. 56년? 네. 그러니까 그대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붙어있던 책방이요. 어? 정말 오랜만에 그런 거 찾았다 그치? 우리보다 더 나이 많은 거. 언니? 이쪽에 옛날 사진들도 좀 있는데요. 아, 이게 원래 네. 역사구나. 네. 서점, 어머. 아, 여기서부터 순서대로인데요. 여기 60년대 이런 모습이었고요. 여기 서 계신 분이 저희 할아버지세요. 어머. 제 아내도 저기 있는데요. 어디? 학생인 줄 알았어. 제 아내랑 같이 또. 아 그래요? 이라고. 그러면 여기 어머님? 예. 근데 혹시요 속초에 네. 이 근처에 가볼 만한 곳 추천해 줄 때 좀 추천해 주세요. 네.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아 여기는 다 알겠다. 제 아내가 만든 속초 지도가 있거든요. 지도로? 아 그래요? 참. 아주 사적인 속초예요. 아, 이건갑다. 네.
아주 사적인 속초 여행지도. 사적인. 제 아내가 사적으로 산책하던 정말 그런 지극히 개인적인 코스들을 가지고 아, 좋은 속초 여행할 때 이렇게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 드리는. 이렇게 보시면 설악산 코스랑 청초호 영양 코스 세 가지 코스로 제안을 드리고 네, 있어요. 네, 여기 다 있다. 이거 너무 유용하겠다. 그래서 담고자 했던 책입니다. 속초는 어떤 도시예요? 제가 여기 맨 앞에 써준 말이 있는데 네, 실향민의 도시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로 바뀌고 있는 변화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잘 뽑았네. 그러네요. 속초라는 도시가 사실은 그 역사가 그렇게 오래된 도시는 아니에요. 한국 전쟁 이후로 생겨난 도시이기 때문에 곳곳에 그런 실향민의 정서가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장소도 그런 속초의 과거의 흔적하고 연관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 영랑호 코스에 있는 미니 골프장이라는 곳인데요. 이것도 게임장이에요, 그럼? 네네, 미니 골프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60년대부터 2대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인데요. 2대, 그러니까 속초는 처음에는 시장민들이 반 이상 됐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독특한 데죠.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혹시 우리 형부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혹시 여기 있을까요? 그 책은 지금 없습니다. 좀 오래돼서. 그 책은 지금 없습니다. 좀 오래돼서. 그때 당시에는 엄청 많이. 네. 다 팔려서 없지. 이런 데 있어? 여기야? 미니 골프 여기 나오는 게. 되게 웃긴다. 정말 무슨 옛날 시대 그치? 이거 완전히 언니 옛날 그치? 그렇지. 어머 어머 어머. 이야. 어머머머. 어머나. 희한하다. 와. 근데 여기 봐라. 1963년 개장이래. 63년이면 지금? 몇 년이야? 60년 가까이 되네. 들어가 봅시다. 완전히 정말 옛날 일제시대 그 느낌이야, 언니.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어머나. 와, 퍼팅 연습하나 봐. 안 들어간 거 한 번 나갈까? 여기 63년부터 있었던 데라는데 어떻게 이런 데 알고 오세요? 와서 알았습니다. 와서 원래는 여기 사람인데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여기 가보라고 해서. 아 그래요? 네. 잘 돼요 이거? 어렵죠. 한번 해보셨던.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네 어서 오세요. 아 여기 주인이세요. 여기가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이게 매점이에요? 매점 네? 너무 귀여워. 예. 옛날 매점이에요. 어머. 이 가게도 한 50년 넘었어요. 와, 그렇겠네요. 무슨 네. 세트장 같아. 나한테 어울리긴 해. 네. 네. 낮이 음악하는 의자. 네. 컴퓨터가 없을 때, 계산기 없을 때는 이거를 아, 점수 계산해 주던가. 아, 이거를 점수 계산해 손님들 점수. 어떤 분이 주판 못 놓는 분들은 이제 이걸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 계산해 주고. 그리고 이건 옛날에 연필을 쓸 때 연필깎이. 맞아, 연필깎이.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시던 걸 그대로. 예, 그대로요.
잘 그냥 종이 봐. 네. 어릴 적 함께 뛰놀던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 보기보다 상당히 어렵고 재밌어. 어려울 것 같아. 예예. 그래? 예. 한번 보여주 어떻게 네, 하는지 네,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 채들. 예예. 예. 아, 골프채가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비슷하게 아버지가 이제 7번 아이언처럼 만드신 오. 거예요. 그냥. 어머. 예. 원래는 그 전에 이게 나무로 되어 있다가 예, 쉽게 부러지니까. 근데 이게 샤프트도 63년에 문 열었다고 써 있네. 63년에 아버지가 이제 독창적으로 이제 만드셨는데 예. 이게 그 전에는 어떤 분들 와서 어떻게 그 당시에 이걸 생각했냐 그러니까. 그러는데 그 전에 일제시대 때 송도, 네. 이 온산 송도 해수욕장에 비슷한 게 있었던가 봐요. 네, 유원재 이런 게 네, 유원재.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아버지가 이걸 좀 궁금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걸 거죠. 생각해서 이렇게 하신 거는 성공을 하셨나요? 지금은 조금 드러긴 한데 그 전에 80년까지만 하더라도 속주 시민들에게 꽉 찼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린 날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놀이문화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애들이 와서 줄 서서 기다리고 번호판 받고 기다리고 예. 근데 고만하던 어린애들이 요새는 고만한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아빠가 여기서 어린날 놀던 때야. 아이고 역사가 아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연우리 손자 데리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연애하던 곳이야 그럼 예. 그렇게 오래됐어요. 그 전에 여기 다 유원지였어요 여기가요. 예. 예. 여기가 솔밭이었고 근데 여기 나무들이 다 없어요. 저렇게 산불로 탔어요 그래요. 아 이게 4월 4일날 여보니? 고성 산불에 예. 맞아요. 오, 들었어. 뒷집도 타고 옆에 절 있는 부속 건물도 다 타고 주위 있는 나무들이 다 탔죠. 여기도 탈 뻔했네. 예.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대피할 때는 다 찰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안 탔더라고요. 여기만 웬일이야.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머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하라는 얘기 같아요.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 네. 재밌습니다. 아, 예. 재밌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내가 보여줄게. 어? 나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오! 어! 어머!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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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 와! 와, 됐다. 몇 점이야? 이게 웬일 10점. 와. 10점. 이게 어머 어머. 야, 진짜. 잘했다. 언니. 아, 몰라. 15. 아, 몰라. 15. 15. 이야. 맞지? 이야. 언니 왜 이렇게 잘해? 어? 너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뭐. 상신해. 아니야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거 신발 바꿀까?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엄마. 엄마. 어 잘했다. 엄마. 어 잘했다. 엄마. 어 잘했다. 아이씨. 아이씨. 다시 한번. 아 나 신발이 이래서 그래. 언니 채줘봐. 한석봉이가 뭐 부탁하냐고. 얘라이! 이게 세면은
이 홀은 이제 다른 사람과 가자. 가자. 공 가져와, 공 가져, 딴 데 가자. 이게 너무 어렵네. 왜 저 부르셨어요? 저 불렀어요. 저 부르셨어요? 누가 여기서 딱 그러니까. 섰어. 저 부르셨어요? 이거잖아. 아, 이거 아니다. 야, 어머. 자, 신혜. 자, 몇 점 듣고 싶어? 어, 아무데나 들어오지. 아무데나? 좋겠다. 오이, 잘했어. 오이, 잘했어. 오우. 오우. 어떻게 다 들어갈래도 빠져? 아! 안 될 것 같아, 싫으면서. 아까 어쩌다 된 거야. 응? 아까 어쩌다 된 거야. 어쩌다 된 거지. 엄마. 오우. 맞지? 됐어. 야. 맞지? 오, 왜 이래? 오, 쭉 들어갔어. 재능 있다. 아, 재능 있다. 당신 이쪽으로 한번 알아봐. 야, 14점. 예,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야, 또. 14점. 옳지. 예. 예. 어, 됐다. 오! 오! 와! 오! 와! 아, 아깝다. 너무 셌나? 오! 와! 오, 좋다, 좋다, 잘... 좋다. 오, 좋다, 잘... 좋다, 좋다. 마지막. 예라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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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됐어. 오! 오! 아깝다. 한 번. 잘했어. 야야야야. 야야야야. 아! 아! 야야야야. 아!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어. 정말로 살살 해야 되는구나. 술래잡기 고무줄로 야. 아,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가면 넘어갈 줄 알았더니 엄청 세겠죠? 맞지? 어, 이거 봐, 거꾸로 한 거. 여보, 마이너스 6점이야? 네. 오, 됐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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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아주 한 방에 그냥 직방이네. 아니. 내가 졌다. 졌어.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비슷한 게 좀 몇 군데 있었어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여기 뚝섬 유원지 같은 데가도 있었어요. 그런 게 크게 지금도 그렇게 재밌을까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손님도 많고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람도 굉장히 열심히 하대요. 재밌었는데 잘 못해서 그렇지. 드리겠습니다. 대기번호 266번, 267번까지 모시겠습니다. 맛있겠다.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전복, 새삼, 문어, 번개가 있고요. 안쪽에는 지금 방어가 있고요. 가자미가 있습니다. 그걸 섞어 먹는 거예요? 네네, 안에 육수가 있어서 좀 섞어줘. 미인들 먼저 드세요. 아니요, 형님 먼저. 오, 맛있게 생겼다. 맛있어요? 이거 줄줄 말라서. 맛있네. 맛있다. 좋다. 싱싱하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줄 서는구나. 너무 맛있어. 근데 여기에 또 제일 별미래잖아. 떡볶이. 근데 맛집은 시내가 잘 알잖아. 시내 맛집 맛 시내가 소개해준데 몇 군데 갔었어. 언니가 맨날 형 보고 오시고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잘 못 드셨을 때 입 만나게 몇 군데 갔어. 사람들이 맛있다 소문나면 진짜 사람들이 금방 소문나더라. 맞아. 그래서 맛있는 집 있으면 소문을 내지 말아야. 진짜? 아무나 안 가르쳐줘, 언니는. 소문은 우리가 먹기 힘들어. 맞아, 우리가 먹기 힘들어져. 근데 그 사이에 무슨 그렇게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 많아? 사이에 무슨 그렇게 나한테 말 못할 비밀이 많아? 다시 태어나면 딴 사람이랑 결혼할 거지? 그래. 그치? 그래. 비밀 없어. 응? 비밀 무슨 있어? 오늘 신나영 막 통화하면 꼭 나가서 하잖아. 나가서 하잖아.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뭐 다 같은 거. 나 방해 하나도 안 돼.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나와서 해요? 오, 꼭 나와서 해. 그래서 내가 쫓아가서 이렇게 싹 들어보려고. 그럴 게 어딨어. 아, 그러진 않았지만. 아니, 그럴 게 어딨냐. 뭘 그렇게 감출 게 있냐고. 감출 게 뭐가 있어. 없어, 많이 없어. 아니, 내가 한번 기회 되면 물어보려고 했어. 궁금했구나. 귀엽다. 신아, 너는 형부가 하는 게 참 귀엽냐, 이렇게? 귀여워졌어, 진짜. 아, 잘 먹었다. 맛있네. 네, 갑시다. 조성. 근데 아니, 이 간판부터 뭔가 정감이 있다, 그치?
엄마 여기 바다야. 아, 이게 호수네, 호수. 아니 여기 봐, 여기도 너무 예쁘다. 여기서 바라보는 언니 색감이랑. 그래. 와우. 신혜랑, 당신 여기서 좀 놀고 있어. 내가 커피 가져올게. 아, 저기서요? 뭐 주문해, 내가 주문해. 저요? 난 라떼. 라떼? 뭐? 따뜻한 거. 둘 다? 어. 아, 왜 쫓아해? 아니, 이 언니랑은 정말 희한하지 않아? 우리 사이클이 너무 비슷해. 그래? 몰라요? 와이프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아니, 와이프에 대해서는 적당히 아는데 신혜에 대해서 아는 게 좀 한계가 있어. 아니 우리 언니 맞아. 우리 정말 아파도 똑같이 저기고 어쩌다 애기 날라 그러면 또 같이 나. 정말 희한해 언니. 그래 맞아. 커피 가져올게. 아, 그러실래요? 라떼? 네네 네. 따뜻한 거예요. 난 뜨거운 거. 나도. 뜨거운 거 따뜻한 거. 어. 오케이. 너랑 나랑 둘만의 여행은 없지. 그렇게 하자고 둘만이 여행하자고 해놓고 못했어. 델마 루이스를 영화를 찍자면서 응? 다니자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 찍어도 참 좋을 텐데. 좋을 텐데. 그렇지? 언니 여기가 레트로의 성지래. 바보야. 오, 좋아. 좋은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이거. 에이.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떼 두 개하고. 네. 아메리카노. 네, 따뜻한 걸로. 예, 다 따뜻한 거예요. 겉에하고 여기 하고는 너무 다르네요. 네네. 어? 네, 여기는 이제 레저 선박 만들던 공장이었어요. 그때 여기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여기는 아주 신식이네. 네네. 이제 배는 안 만들고? 배는 이제 예전에 만들던 이제 어선이라든지 작업선 만드는 작업은 지금은 그만둔 상태고요. 여기 사장님이에요? 네네. 아, 그래요? 네네. 제가 간단하게 공간이랑 그래,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줄래요? 드릴까요? 예, 네네. 예. 그 함경도 분들이 많이 피난을 내려오셔서 아바이 마을도 생기고 그리고 어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그랬죠. 피난을 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부터 배목수 일을 하셨었대요. 아. 그래서 뭐 만주 쪽으로, 남만주 쪽으로 직룡도 가시고 배목수로 네, 네. 그러시다가 고향에 돌아가시려고 오시다가 자리를 잡은 곳이 이제 네. 속초라고 하시고 그리고 배에 이제 배목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여기에서 이제 조선소를 차리셨던 거고요. 근데 이 속초에 이런 배 만들던 조선소가 여러 군데 있었나요? 여기가 지금 청초라는 호수인데요. 예, 호수라며요.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여기 조선소가 한 8개 호수에만. 근데 굉장히 컸나 봐요. 이렇게 레일도 여러 개 있고. 네네. 여기 보시는 요 그 글씨들은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글씨체예요. 배에.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저희 같이 이제 조그맣고 오래된 조선소들은 배에 글씨를 다 사람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쓰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소마다 글씨체가 다 달랐어요. 아, 그래 어디 조선소체라는 게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배들이 똑같이 생겨도 글씨체만 보면 저건 저희 아버지가 쓴 글씨구나 하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좀 저희 조선소 아이덴티티 같은 거라서.
이제 폰트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이제 폰트가 나와서 아, 그래요? 그 폰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시를 해놓은 거고요. 아버지도 배를 만드시는 할아버님이 배목수셨고요. 아버님은 이제 조선소를 운영하시면서 공장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 만드는 기술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네네, 건 그런 아니고.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손자분은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요트 만드는 거를 공부를 했어요. 디자인이랑 어머니 아버님은 이제 조선소가 어려우니 이제 문을 닫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새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귀국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무리해서 저 공장을 만들었던 건데 4년 동안 매출이 전혀 없었어요. 저거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리고 조선소는 조선소대로 어렵고 저희는 이 공간을 어떻게든 너무 애착이 많은 공간이라서 이 공간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면서 거기를 이 공간을 이제 일반인들한테 개방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렇더라고요. 네네 그렇군요. 네 너무 감사하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가지고 이거는 이게 2분의 1로 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 14m 정도 폭도 한 정도 되는 배인데 배 나무를 휘기만 하는 게 아니고 휘어서 또 물이 새지 않게 이 곡선을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계산해서 맞추는 일들인데요. 네, 그런 일이 보통 이제 우리 일반 건축하시는 목수님들하고는 좀 다른 기술이기도 해요. 네, 네. 여기는 여긴 뭐야?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영화제라든지 공연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여기서 나오는 영화들은 이제 저희가 만든 그 조선소 스토리하고 그 도큐멘터리랑 그다음에 아까 보여준 책에 저분 있던데. 네네. 종종 놀러 오시고 아, 그러세요. 그래요? 네네. 마침 저 목수님이 아, 공장에 오실 일이 있다고 아, 전화를 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따가 제가 만나뵙게 그래요, 드릴게요.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가업을 계승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보통 가업이라고 하면 손에서 손으로 이렇게 네. 전달받은 기술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참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래도 그 이 가족의 이야기가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공간을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켜오신 거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문의 공간을 네. 계승하고 있는 거네요. 네, 사실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사실 저랑 제 아내랑은 그 목표이기도 해요. 이제 배 만드시는 일 안 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97년도까지 마지막으로 요즘 모형배 만든 배 그거 마지막으로 해서 오래됐네요 벌써 목선배로선 그게 마지막이었군요 네, 97년도 그때 예. 마지막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막 이렇게 찍어내는 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FRP 네. 합성 FRB라는 게 뭐 플라스틱 같은 네, 거예요?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고 예, 예. 그렇군요. 예, 일하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많이 걸리는데 FRP는 이제 붕어빵 찍듯이 딱 네, 찍어내니까 네, 네. 목선 자체가 없어요. 예, 예. 근데 일반 그 목수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다며요. 또 배 목수 하시는 예, 분 일하고. 배 목수는 절간을 지라고 지는데 예, 예. 절지 있던 사람으로 건축 목수는 배를 못 짓죠. 아, 예. 틀리구나. 그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나라 금강송 같은 거 강송 그런 건 옹이도 많고 속이 전부 강송나무잖아요. 그러니까 휘어붙이기 힘들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하다고 얘기해요.
그 단단한 나무를 가지고 휘어 붙이고 옹이 있는 나무로 옹이 안 터지게 배를 만드는 거고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나무가 휘어진다는 거는 오늘 처음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배는 안척이지만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배 선원에 한 5명이 탄다면 5명이 그 가족이 있지. 그거 쭉 따지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 배 한 척에 그. 근데 그걸 따질 때는 이렇게 어물어물 해가지고 해줄 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한때는 그 배를 만들어서 물에 띄웠을 때 장오지를 바닥에 깔아가지고 장오지에 물이 먹으면 돈 안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자부심을 가지고 했지. 우리 시대의 마지막 대목 쓰신 거네요? 예, 없습니다. 이제 예. 그 모습. 97년도 마지막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어도 배 어디 나무가 좀 썩었다 그러면 가서 갈아주고 했는데 몇 년 전까지 해줬는데 고성 그 거진 쪽에서 누가 사갔다 그랬는데 그거 부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좀 많이 내 마지막 그러니까 내가 나와가지고 시집 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없었으니까 많이 속상했지. 그럼 요즘은 배 그 만드시는 분들이 전혀 없으시겠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 너무 제 밑에도 좀 하다가 일이 힘들고 또 그거 하니까 그만두고 전부 다른 네. 배울 때도 없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는 목선이 다시 시작한다 해도 사람이 없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목선은 끝나가지만 또 요트도 배우고 오고 또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또 새로운 자손들한테 기술을 물려주시는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거네요. 목선은 아니지만 애 많이 쓰셨어요. 예. 언니 방에 가서 내가 뭘 기억이 나냐면 언니 방에 항상 술병이 있었어. 맥주. 어? 그래서 언니랑 나랑 녹화만 끝나면 일단 그 동네 동부이천동에 그 노바다야끼집에서 우리가 아이탕에 그래, 항상 맞아. 맥주만 꼭 들어갔어, 그렇지? 그래, 맞아. 워낙 이제 밖에서 안 다니고 하니까 이제 형부들이 오고 집에 많이 오잖아요, 뭐. 그러면 이제 집에서 거의 가족들 모임 많이 하니까 여보 뭐 그렇게 변명 안 해도 어 그래 뭐 되게 변명이 아니야 변명이 아니야 근데 정반이야 다 알잖아 너 아니 설명을 안 해도 돼 어, 설명 안 해도 돼 설명 아니야 설명이 아니야 그럼 진짜 뭐야 아니 집을 안 나갔으니까 너 알잖아 내가 완전 집에만 맨날 있는 거 방에만 정말 집에만 꽁꽁 있었지 어? 채널 A